바람을 가르며 말과 호흡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강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세상이 온통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말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말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한테 끌리는 동물이에요. 잘생겼고 일단 귀엽고요. 애기 같고 제가 말한테 끌릴 수밖에 없어요. 말은 현덕에게 멋진 꿈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말 조련사가 되기 위해 오늘도 말과 함께 달립니다. 옛날부터 말과 함께 살아온 몽골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훈련하는지 그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말에서 태어나 말에서 죽는다는 기마민족의 후예 몽골이. 여름날의 초원은 나담 말 경주대회 준비로 뜨겁습니다. 출전을 앞두고 훈련에 박차를 가하는 몽골 최고의 말 조련사를 찾아 떠납니다. 자, 이리야! 달려라! 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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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그락. 한국에서 비행기로 3시간에 걸쳐 도착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현덕은 말 조련사들이 모여 훈련을 하고 있는 날라이크로 향합니다. 광활한 초원과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가슴을 푸르게 물들입니다. 귓가를 스치는 시원한 바람은 우리를 환영하는 초원의 인사 같습니다. 몽골의 7월, 지평선이 보이는 평원을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말들의 계절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몽골 말은 지구력과 인내심이 강해 거친 몽골의 삶에 알맞은 동물입니다. 자, 이제 조련사를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현덕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습니다. 초원을 질주하는 몽골의 아이들. 와, 대단하다. 어떻게 안장없이 저렇게 빨리 타지? 일단 아이들을 길잡이 삼아 따라가 봅니다. 그곳에서 물어물어 갈 계획입니다. 아, 이건 뭐지? 긴 줄에 묶여있는 형태가 초원의 마방이라고 해야 할까요? 독특합니다. 아, 말이 한국말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또 꼬리에 뭐가 묶여있네. 말의 꼬리털이나 머리털을 끈으로 묶어주거나 소울지라는 사람이 있는 걸 보니 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소 같은데요. 저 죄송한데 그 산도이저우 오야집은 어디 계신지 아세요? 텐더 텐서치. 아하, 제대로 찾은 거군요. 한국에서부터 수소문한 분인데요. 선배노. 선배노. 사회업체노. 경력 24년의 상도이저 오야치. 몽골에서는 말 조련사를 오야치라 부르는데요. 그는 몽골에서 다소 손가락 안에 드는 1등급 오야치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강현덕이라고 하고 여기 몽골까지 왔는데 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전통 기술을 섣불리 알려줄 수 없는 상도이죠. 말을 좋아해서 여기까지 왔게 됐는데 한 수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몽골로 오던질 때 어떤 일등 뭐 아무리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여기 오야치 분께 배우러 왔습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몽골 말이 오늘은 아, 제 텐데 헤르머리는 도스네 왜 참 하래? 거친 말에 올라타 기선을 제압하는 것부터 조련은 시작됩니다. 몽골 말은 대부분 사극에서 보던 말들과 달리 체구가 작고 다리도 짧아 자칫 만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말과 함께한 현덕은 자신 있게 타보려 하지만 아, 낯선 이방인에게 등을 쉽게 허락하지 않네요. 아, 머리 아파. 상도이저도 예상했던 바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말답게 힘이 세고 자존심이 강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아이들은 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4살 때부터 말을 타기 때문인데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몸에 밴 습관처럼 아주 익숙해 보입니다. 현덕은 그런 아이들이 부러운가 본데요.
자, 다시 한번 말등에 올라탑니다. 일단 올라타긴 했는데 어이구 서로 낯설어하는 것 같죠? 괜찮아요? 네. 어때요? 지금 자신 있어요? 네. 처음 타보는 몽골 말이라 긴장한 것 같은데요. 상도의 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타던 말과 다르지만 서서히 호흡을 맞춰갑니다. 어째나 상제 자, 어떠다 후주진데 어떠다 후주었나. 자, 이제 몽골의 초원을 달려봅니다. 자신감 있게 양쪽 고삐를 잡고 멋지게 달려나갑니다. 상도의 저는 현덕의 실력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내가 언제 탄 말은 언제 고쳐서 자꾸 이거 학습을 되면 맞다 300 대 300 한층 표정이 밝아진 상도이죠. 내심 마음에 든 모양인데요. 몽골말을 처음 탄 현덕은 어땠을까요? 한국이랑 안장하고 타는 방식이 좀 달라서 불편했는데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몽골도 어야칭 이르드미크 어다 처하는것도 어다 서로 발음 주고 다 외친 어욱 어버 아 어욱 대체서 서성의 이르드미크 어다 하도의 훈 해타는것도 다우치 보고 서늘할다가로 다이브를지 서술지지 올라가마. 이제 현덕은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에서 합숙해야 합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만 준비되어 있는데요. 흔한 TV 대신 채찍, 냉장고 대신 말린 양고기. 강현덕. 아유, 부끄러운지 자리를 피합니다. 음식을 담당하는 여동생부터 말을 조련하는 아들과 사촌, 또 꼬마 기수, 손자, 손녀들까지 상도이저 가족 15명이 두 달째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2대째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는 말 조련사 집안으로 가문의 명예를 이어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니 뜸 어렸다 올 허라 어떤 옷이나 뜸 오랫다 가 마르가시 어떤 오랫다 지킬리시 그게는 그 오들떠 오야 옷이 들고 아질리 있죠. 나담 대회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힘을 모아 돕고 있습니다. 저기, 그런데 이렇게 끈을 묶는 건 왜 그런 거죠? 아이쯔가 내 힘을 세르겠죠. 달리는 동안 말 꼬리 머리털조차도 바람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꼬리만 봐도 나담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네요. 잘생긴 홀은 짱짱한 치구와 다부진 다리가 인상적인데요. 올해도 출전을 앞두고 있어 기대가 큽니다. 나담 축제는 말을 타고 세계를 정복했던 칭기즈칸의 위상을 기리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씨름, 활쏘기도 인기지만 나담 축제의 꽃은 초원을 달리는 장거리 말경주입니다. 5위 안에 들어오면 말조련사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가문의 자랑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현덕은 조련팀에 배치돼 말들의 배설물을 치웁니다. 조련에 대한 기본기가 있어 상도이저는 홀의 관리를 승낙했습니다. 옆에서 그들의 관리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볼 생각입니다. 이어지는 아침 먹이도 직접 준비합니다. 밀, 겨우와 건초, 그리고 물이 섞인 먹이를 여물통 대신 주머니에 담아줍니다. 주머니를 말목에 걸어주면 짜자잔, 개인 먹이통이 되는 거죠. 원래 자유롭게 방목해 싱싱한 풀을 먹이지만 시합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선 식단 조절이 필요해 정해진 약만 먹어야 합니다. 식후에 쉬고 있는 홀에게 다가갑니다. 천천히 솔지람이 홀의 상태를 관찰하는데요. 조련사는 말의 변화를 제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어디 상처라도 없는지 구석구석 살핍니다.
외모도 멋있고 성격도 착하고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다른 말들보다 더 애착이 가요. 열심히 훈련해서 대회에서 좋은 성적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덕은 이미 홀의 매력에 푹 빠져버릴 것 같습니다. 아이고, 벌써 서로 간의 친밀감이 형성된 걸까요? 홀도 고분고분 말을 잘 듣습니다. 진심은 어디서나 통하나 봐요. 해가 지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초원에 트럭과 작은 물탱크가 등장했습니다. 말들을 먹일 물을 채우러 가기 위해서인데요. 하사운이 맨날 간태도 내가 봐서 할 줄 알은 이놈 뒤지 와서 아임을 없어. 20km를 달려 도착한 우물집. 추운 겨울에 지하수가 얼지 않고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집처럼 만들었다 해 우물집이라고 부릅니다. 유목민들끼리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말에게 필요한 정도의 물만 채워갑니다. 말을 위하는 몽골 친구를 보며 현덕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물이 많아서 이렇게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물을 기르러 오는 모습이 말에 대한 애착이 가는 게 느껴져요. 이들에게 말은 친구이자 동반자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현덕은 말들이 훈련 중인 장소를 찾아 물을 준비합니다. 말은 하루 두 번 물을 먹습니다. 훈련 나가기 전에 한 번, 고된 훈련을 마치고 한 번. 시원한 물소리에 갈증난 말들이 몰려듭니다. 훈련을 마친 후라 아마 물맛이 꿀맛일 겁니다. 초원의 밤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현덕과 아치강이 씻을 채비를 합니다. 어젠 물이 부족해 씻지 못한 현덕. 오늘 밤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놈 씻은 거 빠가리 여기 있네. 벌써 아우 차가. 두 사람 모두 고양이 셋으로 세안을 마무리. 현덕은 이미 유목민 생활에 적응한 것 같네요. 야, 씻기도 귀찮았는데 잘 된 것 같아요. 거대한 초원 위로 밤이 내리면 말에 대한 몽골인의 깊은 마음이 하늘을 수놓습니다. 현덕의 마음도 어딘가에서 반짝이고 있겠죠. 아침부터 뭘 찾아 헤매는 걸까요? 혼자서 동분서주하는 현덕. 종종거리기 시작하는데 뭔가 급한 모양입니다. 아하, 배가 아픈 거로군요. 아니, 근데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화장실. 화장실 어디 있어요? 깨려서도 다 먹어봐줬나. 난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화장실로 달려가는데 아니, 그런데 어딜 가도 평지라 마땅히 숨지도 못하겠는데요. 아유, 이걸 어쩌나. 자, 오늘부터는 현덕도 훈련에 참여합니다. 아, 그 전에 소개받을 사람이 있는데요. 징기스 네스타. 징기스. 샌베노. 샌베노 오지스. 칭기즈칸에서 따온 이름 칭기스. 그래서인지 또래 중 실력은 최고라는데요. 인구 다시로 알고 있기만. 인구 나라도 나도 말은 내 후치도 알아서 사한 거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말 한 장에 안 잡고 4살 때부터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잘해, 파이팅. 작년에 홀과 5등을 한 대단한 기수입니다. 파이팅. 말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친구. 정말 해가 야오 이게. 대인 살킨 데서 대가 어떤 이슈가 좋아하는 훨씬 가는 그저 살킨 오로 앵그저 좀 하러 한 건.